예, 안녕하세요. 파트너 테크TV 백정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SDA 솔루션의 핵심인 머리에 해당하는 DNA 센터를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전문가이신 김나래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장님. 저 DNA 센터에서 좀 저희가 좀 오늘 볼 텐데요. 진짜로 QE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매니징 할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토메이션 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툴에 로그인을 해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다른 툴에 로그인을 해서 설정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그 툴들이 이 DNA 센터로 하나로 모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빨리 보여주십시오. 네, 바로 보실까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바로 새로워진 DNA 센터의 첫 페이지입니다. 디자인, 폴리시, 프로비전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디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지금 지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게 장비를 하드웨어를 지금 없는 상태에서도 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가 아직 그 디플로이가 되기 전에도, 심지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도 미리 다 디자인을 해 두실 수가 있어요.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미리 인증 서버 설정이라든지 DHCP 서버, 그리고 사용한 IP 대역 등을 미리 설정을 해 두고 나중에 장비가 도착을 하고 건물이 먼저 지어지는군요. 건물이 지어지고 장비가 도착을 해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다 이렇게 DNA 센터에 장비를 연동해서 미리 설정을 해뒀던 것들을 다 내려주는 거죠. 그첫 단계가 바로 이 디자인 메뉴입니다. 그러면 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진행을 해 주시죠. 네. 맵은 지금 제가 넣어둔 사이트가 좀 한국을 중심으로 넣어둬서 한국이 중심적으로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화면을 보면 그냥 세계 지도가 보여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구글맵 같습니다. 네, 구글 맵 같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 우리나라는 여러 세계의 그 지사들이 분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글 맵과 같은 구성이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나라별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 제가 좀 한국에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세 군데에 좀 빌딩을 넣어 두었습니다. 미리 넣어 두었고요.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을 보시면 저희 지사를 넣어놨고요. 다음에 좀 제가 가보고 싶은 롯데월드타워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세 가지가 밑에 도시별로 한 거는 좀 축약이 돼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도시별 서울 한번 보시면 시스코 코리아 서울, 롯데월드타워 이렇게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네, 좀 확대를 하시면 더 자세한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경도와 위도를 구글 맵에서 찾아서 넣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긴 합니다. 하지만 좀뭐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서 찍거나 드래그 앤 드롭이나 이렇게 가능하신데, 이렇게 좀 정확하게 처음에 설정을 해주시는 건 필요해요. 또뭐 인터넷만 되면 뭐 구글맵 사용하시니까 뭐 쉽게 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지금 한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를 넣었고, 건물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층을 한번 추가해 볼까 해요. 저희가 아셈타워 5층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비율만 맞춰서 넣을게요. 이렇게 피트로 되어 있긴 한데 길이를 넣어 주시고, 5층이어서 5라고 넣어 주 애들을 눌러 주시면 층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일단 PNG 화면 2D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랜을 하시면, 사실 이 부분이 그 기존의 프라임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이트맵으로 해서 AP 맞습니다. 로케이션을 많이 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네트워크 관리자분들이 어디를 유선으로 할 것인지, 어디를 무선으로 할 것인지 정하실 수가 있겠죠. 건물을 뭐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데 말고 실제로 새로운 건물을 구축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네. 유용할 것 같습니다. 미리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클릭 몇 번을 해서 AP를 특정 위치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세팅 부분을 볼게요.
이 세팅 부분을 보시면 제가 아직 설정 넣어놓지 않았어요. 인증 서버, DHCP 서버, DNS 서버 예.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 예. 글로벌 쪽에 넣어주시면 그 넣어주신 설정들이 다 밑으로 계승이 되고요. 예. 일단 서울 쪽만 넣어볼게요. 서울 쪽만 넣으면 밑에 있는 시스코 코리아 서울, 롯데월드 타워 이렇게 두 개의 설정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ISA를 미리 연동을 해둔 예. 상태예요. 그래서 밑에 셀렉트에 화살표를 보시면 ISE의 주소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보를 넣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 설정은 끝난 거네요. 예. 네, 기본적인 네트워크 설정은 끝났고요. 여기 넣어둔 정보는 나중에 장비를 프로비저닝을 할 때 예. 그 사이트를 지정을 해주거든요. 네.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장비에 그 크리덴셜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미리 넣어줍니다. 예. 보통 CLI라든지 SNMP 리드값, 라이트값 버전 2로요. 넣어주시고요. HTTPS를 사용하는 장비라면 같이 또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그 사용을 하실 IP 대역을 또 추가를 해서 넣어줍니다. 지금 예, 제가 예. 미리 좀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설정을 따로 넣어두지는 않았어요. 예. 넣어주지는 않았고 여기에는 SSID를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보안 방법을 사용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넣고 그다음에 프로파일을 또 지금 넣어놓진 않았는데 프로파일도 사실 이쪽 네트워크 프로파일에서 따로 만들어주셔서 여기서 선택만 하셔도 예, 되고요. 예, 예. 여기서 직접 만들어주셔도 예. 되고 이 프로파일 자체는 어디서 이 SSID를 방사하게 될 것인지를 예. 결정해주는 예. 부분입니다. 뭐 이 정도 설정이면 뭐 제가 보니까 뭐 IP 타임 사용하는 정도랑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아직 무선 랜 컨트롤러가 여기에 프로비전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예. 장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미리 SSID는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컨트롤러가 연동이 되면 이 설정이 컨트롤러에 쭉 예. 내려가게 됩니다. 일단은 장비 없이 미리 설정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편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가 프로비전 되지는 않았지만 장비 자체는 저희가 디스커버리 사용을 해서 이미 입력은 시켜놨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보시는 이미지 매니지먼트 부분은 장비가 버전이 몇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쭉 관리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네.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장비는 제가 좀 사전에 뭐 디클라우드에 접속하시면 미리 이게 다 올라와 있긴 해요. 이걸 더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디클라우드에 사전에 올라와 있는 장비가 버전이 뭔지 쭉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또 부어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굉장히 뭐 이미지 관리 힘들었거든요. 뭐 네. 어떤 버전 사용하는지 잘 그거 현황 파악도 안 되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운영하시는데 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 화면에서는 각 사이트 그리고 층별 플로우 맵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API 설정 그리고 인증 서버라든지 DHCP, DNS 서버의 정보, 그리고 IP, 사용할 IP의 대역, 그리고 크리덴셜도 넣으시고 이미지 네. 관리도 가능하십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세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기본 세팅을 미리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예, 예. 장비 없이도 말이죠. 예. 다음에는 폴리시 쪽을 볼게요. 네. 폴리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추얼 네트워크 뭐 그룹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이렇게 조금 낯선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메뉴의 순서대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네트워크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버추얼 네트워크 뭐 로지컬한 그런 생각도 들고 가상화 느낌도 들고 네. 예. 기존에 라우터에서도 뭐 예. 버추얼 라우팅 하면서 사용하던 기술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가상화, 그러니까 로지컬한 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보면 장비를 아끼려고 네네네네. 장비 하나에서 쪼개서 이제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저는 가장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쪽으로. 예. 맞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기술이 많이 변했다고 해도 예산이 항상 모자라는 건 예. 항상 똑같은 일인 예. 것 같아요. 예. 한 장비에서 똑같이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직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게스트도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계속 사용해오시던 기술 중에 VRF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추얼 네트워크가 실제로 장비로 디플로이가 됐을 때는 스위치 명령으로는 VRF로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 세그멘테이션인가요? 그렇죠. 네. 예. 고구리에서 지금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쪼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고급진 용어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예.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디폴트 VN 하나만 뒀는데 이거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원용을 따로, 게스트용을 따로 두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VN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추가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버추얼 네트워크를 하나 샘플로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employee라는 버추얼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아, 네, 제가 버추얼 네트워크에 그룹을 바로 추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드민 그룹, 디벨로퍼, employee 이런 식으로 그룹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냥 드래그앤드롭 그냥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냥 끌어다 두시면 예. 돼요. 사장님, 이 그룹들은 어디서 설정이 나온 건가요, 이게? 아, 네, 좋은 예. 질문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 그룹은 아까 제가 서두에 ISE랑 연동을 해뒀다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ISE에 등록을 해둔 그룹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 그냥 연동만 하면 알아서 그냥 그룹 정보를 다 끌고 들어오나 보네요. 네, 아. 맞습니다. 지금 조금 표현은 달라졌는데요. 원래 ISE 쪽에서는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DNA 센터로 오면서 예, 예. 스케일러블 그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연동이 된 상태랑 어떤 버추얼 네트워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예, 예. 이쪽에 레지스터리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하는 건 사실 ISE 쪽에서의 작업이 필요해요. 예. 근데 이쪽까지 인테그레이션이 되지는 않았는데 애드 그룹을 딱 눌러주시면 ISE의 화면으로 자동으로 리다이렉트가 되고요. 그리고 설정을 해두신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지금 세 그룹을 임플로이 VN에 지금 제가 추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버추얼 그룹에서 사용할 폴리시를 좀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폴리시를 만드실 때는 사실 예전에 ACL의 개념이랑 좀 비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네. ACL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소스 데스티네이션도 나오는 것 같고 느낌이. 예. 네, 소스 데스티네이션 컨트랙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소스 데스티네이션은 ACL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면 뭐 IP 네트워크 서브넷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예. 가고 있습니다. 그룹이 중요하죠. 일단은 ICS 아까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룹으로 지금 그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임플로이가 몇몇 서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폴리시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예. 이 폴리시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룹과 그 사이를 어떻게 펄미 시킬 것인지 디나이 시킬 것인지 그런 컨트랙을 지정을 해줘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컨트랙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잠깐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펄미 디나이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트래픽별로 예를 들면 FTP만 허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HTTP만 디나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디테일한 컨트랙을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디클라우드부터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액션을 디나이로 갈 것인지 퍼밋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드를 해주시면요. 아까 폴리시를 만들 때 중간에 컨트랙을 선택하는 부분이 퍼밋하고 디나이만 나왔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커스텀, 아까 제가 만든 거죠. 커스텀 예. 이렇게 컨트랙이 추가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컨트랙이라는 건 어떤 특정 서비스 추가적으로 뭐 네. 정책을 하나 더 만드는 거를 사용.